정부가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다섯 번째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는 정부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2022년 질병관리청 예산안에 감염병 전문병원 설계비 23억 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허 의원은 공모사업 추진이란 단서가 붙지만 공항과 항만이 있는 인천이 우선순위라며 내년 하반기부터 설계 절차에 착수해 빠르면 2025년 건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은 대한민국의 관문이지만 감염병 전문병원이 없어 그동안 감염병 전문병원을 유치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